여기 보면은 일단 우리 복잡한 없으니까 전개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갑자기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무슨 짓 해줘야 돼? 요 안에서 해줘야 되는 건 뭐야? 풀어요. 풀어야 돼. 전개해야 되지. 그래서 안에 있는 걸 전개할 거예요. 그러면 1부터 3까지 이 친구 전개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x 플러스 x제곱 dt. 그럼 그 옆에 있는 애한테는 무슨 짓을 해줘야 돼? 이 친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거? 바꿔요. 뭘 바꿀 거야? 이렇게. 윗끝 아래끝 이름이 윗끝 아래끝이라는 이름이 있긴 하니까 이거 둘의 위치 바꿀 수 있거든요. 바꾸는 대신에 우리가 얘 부호 바꾸면 돼. 그래서 플러스로 바꾸는 대신에 3부터 1까지였던 걸 1에서 3까지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적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던 거는 윗끝이랑 아래끝이 1에서 3까지였는데 뒤에 있는 게 하필이면 반대로 됐으니까 합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합쳐주려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윗끝 아래끝 똑같으니까 1에서 3까지 안에 있는 함수끼리 합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랑 둘이 더해가지고 쓸 거예요. 그럼 둘이 더해서 쓰면 2t제곱에 t제곱 더해서 3t제곱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3은 얘랑 뭐 더해주면 될 텐데 일단은 요거 지금 보니까 dt거든요? 그럼 나는 이거 적분을 t에 대해서 할 거니까 t에 대해서 적분을 쭉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t에 대한 2차항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t에 대한 1차항인 2xt가 와야 돼요. t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t가 문자고 x는 그냥 수트 취급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x제곱이 달려있는데 이 상태에서 3도 달려있어요. 플러스도. dt.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정도권만 쭉 해주면 되겠다. 우리 정도권 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은 대괄호를 먼저 적어준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해요. 그냥 쭉 적분해주시면 이거 3분의 1로 가니까 t3제곱 마이너스 xt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t가 됩니다. 그냥 소괄호로 묶어버릴게요. 그리고 이거 1에서 3까지 이거 빨리 하는 법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내 말을 듣지? 말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t세제곱에서 3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 빼면 돼요. 그럼 27 빼기 1이 되니까 여기는 2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곱하기 3제곱 빼기 1제곱이 될 거예요. 이건 다 써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플러스 3에다가 t에 들어가는 게 3 넣은 거에서 1 넣은 거 빼니까 3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거 쭉 정리해주시면 26 이거 9 빼기 되니까 8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니까 전개해주면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6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분명히 정도권 문제여가지고 x랑 t 둘 다 있고 불편했거든요? 근데 정도권 하고 나니까 x에 대한 2차식이 됐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최소값이야. x가 언제 최소값을 가져? 라고 물어봤는데 2차식의 최대치에서 하자마자 해야 되는 거는 뭐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저거 표준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갖고 올게요. 1로 갖고 올게. 아 근데 이거 표준형 바꿔주는 방법은 일단 2로 앞에 거 두 개를 묶는다. 그 다음에 줬다 뺐다 할 거 공간 남겨놓고서 뗄게요. 그냥 32는 안 들어가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요한 건 누구? 4가 필요하죠. 그래서 플러스 4가 필요하니까 4를 더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네 셋이 만나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2로 묶인 x-2의 제곱에 얘가 만나서 마팔로 나가서 얘랑 합쳐집니다. 그래서 얘는 24가 붙어요. 그럼 얘는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얼마야? x가 2일 때. 그래서 x가 2일 때 최소값이 24. 그 저 뒤에 달려있는 거. 그 말은 즉슨 a가 2, b가 24. 둘을 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6. 다음은 5번. 5번은 1부터 1과의 정적분한 거랑 5부터 0과의 정적분한 거랑 1부터 5과의 정적분한 게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3x제곱을 정적분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는 우리 뭘 쓰는 거냐면 그 저번 시간에 또 쪼개는 거 쓸 거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2x 마이너스 3x지. 2x. 우리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지금 나와있는 숫자가 1, 4, 1, 0, 5 이런 애들이 다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모르지만 1까지는 알고 있지 않아요? 보이죠? 지금 나와있는 힌트가 fx가 뭔지는 몰라. 그치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모르지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단계를 생각하는 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도뿐한 게 뭔지는 아니까 그래서 이걸로 먼저 쪼개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일단은 마일부터 1까지를 먼저 정적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더해줘야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1부터 0. 그렇지. 1에서 0까지 정적분한 거를 더해주면 돼. 그러면 이 1을 연결고리 삼아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한 거랑 같아져요. 그래서 결국 1에서 0까지 fx 마이너스 3x 제곱을 정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또 문제가 생겼어. 문제에 1에서 0 또는 0에서 1까지 정적분한 거를 알아? 알려줬어 얘가? 안 알려줬죠? 그럼 바꿔야 되겠네? 그럼 이걸 바꿔줄 건데 그럼 일단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쓸 거거든요? 이거는 뭔지 나와 있으니까 fx 마이너스 3x 제곱 dx 여기까지 괜찮은데 저 뒤에 있는 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서 1에서 0까지인 거를 바꿔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힌트가 1에서 어디까지를 알고 있지 우리? 5. 5까지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1에서 5까지 정적분 한 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5에서요. 아 5에서? 어 dx 안 썼다. dx. 어 그 다음에 5에서 어디까지? 0까지죠. 5에서 0까지 정적분 한 걸 하면 1에서 5를 연결고리 삼아서 1에서 0까지 한 거를 따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죠? 어디지? 이렇게. 정적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하는 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를 먼저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단은 숫자를 어떻게 쪼갤지를 파악을 했다면 제가 모르는 거죠. 5에서 0까지 아니까. 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적분 할 때 이렇게 두 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정적분 성질 때문에 저거 쪼개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쪼갤 때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이제 이거 쪼개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풀이는 이래요. 일단 이 친구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 하고요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3x 제곱을 따로 아이고 왜 이렇게 작냐 이거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3x 제곱을 따로 정적분을 해요. 그래서 저거 두 개를 따로 정적분해서 마지막에 합칠 거예요. 가운데 빼기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를 정적분한 거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방금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에서 5까지 5에서 0까지로 세 개로 나눠서 쪼갤 수 있다는 거를 방금 찾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를 쪼개줍니다.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에다가 더하기 1에서 5까지 fx dx에다가 더하기 5에서 0까지 fx dx 한 거랑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요거 갈색으로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3x 제곱을 정적분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이거 문제에서 얼마 나와있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3 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3이에요. 이건 얼마라고 나와있어? 7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건 얼마라고 나와있어? 마이너스 5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연두색으로 다 써놨으니까 합쳐지게 되면 이거 다 합쳐질 때 5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5에다가 이거는 그냥 정적분 하면 돼. 이거 다 정적분 할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 적분하면 뭐야?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근데 마이너스를 못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저 친구는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적분이 되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해주시면 돼요. 갈색 부분 계산하면 뭐 나오게? 1 1이야 와 1이야? 1이요.
계속 잡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쪼개는 법을 잘 파악을 해야 됐던 그런 애가 되겠죠? 근데 보통은 그 얘도 좀 너무했다. 보통은 두 개로 쪼개게 해주는데 세 개로 쪼개게 해주냐? 뭐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6번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해달래.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fx 만드는 법을 만드는 방법에서 막힌 걸 수도 있는데 fx가 지금 x가 어디서 갈라져 있어? 함수가 지금 두 종류잖아. x가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두 종류가 되어 있어? 0일 때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나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함수를 쓸 거거든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쓸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무슨 함수냐? 상수함수. 이렇게 되면 상수함수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야, 이렇게 봐. 6이잖아요. 그럼 얘는 6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가 0,6이랑 2,0을 지나가. 0,6이랑 2,0을 지나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1차함수 만드는 방법은? 여기 써볼게요. x가 0보다 클 때고요. 기울기를 먼저 찾는데요. 기울기는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거예요. 근데 그럼 마 3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 3이니까 마이너스 3x. 근데 y제품이 6이잖아. 그럼 여기 뒤에 플러스 6만 달아주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x 먼저 만들고 나서 적분만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 지금 이 함수가 0에서 갈라져 있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따로따로 정적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 하기를 원하는데 함수가 지금 0에서 갈라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0보다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얘는 6을 정적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더하기 0에서 2까지는 0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을 정적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6x를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그리고 이 친구는 괜찮아. 0부터 2까지면 0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얘가 대입만 쭉 해주시면 돼요.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붙이면 12 더하기 여기는 2만 대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대입하면 마이 플러스 12여서 그냥 6이 돼요. 그럼 계산하면 18이겠네요. 이렇게 18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답이 이게 아니지 않나? 여기 맞춘 거 있어요. 어디에? 근데 허! XFX 왜 지금 말해요? 이 지울게요. 아, X만 추가해도 돼요. 본인이 쓴 뿌리에다가. 오케이. FX인 줄 알았어요. 문제 착오가 있었는데 이거 만들어드릴게요. XFX를 구했어야 되네요. 그냥 X를 곱해내니까 어쩐지 6이 좀 이상했어. 6이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XFX가 필요하니까 X를 더 곱해요. 그래서 6X랑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랑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겠죠? X를 곱하게 되면 근데 방금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적분 하라고 그랬는데 0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0보다 작은 6X를 정적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더하기 0에서 2까지는 0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를 정적분 해줘야 돼요. 어쩐지 약간 2분의 3에서 좀 뭔가 아차 싶었어. 그러니까 정적분하면 얘는 3x 제곱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니까 x 3제곱 플러스 3x 제곱을 0에서 2까지 해주시면 돼요. 얘는 뭐 나오게? 마이너스 12. 4,3,10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2만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얼마게? 4 막 8 플 4니까 4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7번은 저기다 소초반에서도 7번 나왔다. 혹시 지금 진혁쌤이랑 수업 듣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
진영쌤 강의실은 지우개를 뭘 붙여도 털이 원래 많이 날려? 이 지우개 털. 나 저번에 거기서 수업했는데 아니 뭔 털이 내 강의실에서는 지금 털 안 날리잖아. 날리고 있을 거야. 근데 막 조금 날려가지고 막 그런데 진영쌤 강의실에서 선을 수업을 했는데 지우개를 한번 이렇게 쓸었는데 지우개 털이 하고 튀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칠판 문제인지 지우개 문제인지 모르겠어가지고. 평소에는 안 날려? 쌤이 계속 지우시겠다. 쓰게 하면 그 자리에서 지우고 바로 아, 그 영어과라 그런가? 그 나는 수학을 한 선생님들은 이렇게 쫙 쓴 다음에 한꺼번에 지우니까 그 여기 칠판에 뭔가 더 아마 저기서 끄덕끄덕을 하지만 골고루 이렇게 해서 지우니까 좀 괜찮은데 아, 영어과는 또 빔 프로젝터 있는 것만 쓰니까 또 뭐라 하지? 마모가 좀 덜 되나 보다. 이 분필로 이렇게 갈잖아 우리가. 이제 좀 나는 털 좀 잘 안 날리는 것 같아 이제. 다음은 7번. 이제 7번도 얘도 지금 0에서 갈라져 있어. 근데 얘는 함수를 만들 필요는 없고 이미 갈라져 있으니까 그냥 정적분만 쭉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7번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이야. 근데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가 음수고 A가 양수거든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랑 다 나눠줘야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A에서 0까지는 0보다 작은 거니까 2X 플러스 2를 정적분한 거겠네. 그래서 여기는 2X 플러스 2를 정적분을 할 예정이고요.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였지만 0에서 갈랐으니까 더하기 0에서 A까지를 하는데 이거는 0보다 큰 거니까 그 밑에 있는 2차 함수를 가져다가 정적분을 해주셔야 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적분 한번 해볼게요. 0부터 A까지랑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계산하면 뭐 A에 대해서 예쁘게 나오겠지 뭐. 그래서 이거 적분을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를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를 0에서 a까지 넣어주면 돼요. 그치? 하나 넣어볼게.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0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a 넣은 거를 빼는 거니까 0은 안 쓰고 마이너스 a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a만 대입하면 되니까 a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근데 없어지진 않고 마이너스 분배를 하게 되면 없어지는 게 a 제곱은 없어진다. 이거는 없어져요.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해가지고 얘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살거든요. 정리를 쭉 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에 2a가 2a랑 만나서 플러스 4a가 돼. 자 근데 지금 얘가 원하는 게 이거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어. 이거 어떻게 구해? 나랑 옛날에 잠깐 했었고 동화랑 출을 나랑 했으니까 그리고 학교 진도를 나갔을 거야. 3차 시기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 뭘로? 학교에서 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조항수를 구해! 맞아, 조항수를 구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가 FA라고 할게요. 아, FA는 안 되겠다. GA라고 하자. FX는 이 문제 딴 걸로 나와 있으니까. 아, 이 친구를 제가 GA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G'A를 먼저 구해주셔야 돼요. 그럼 G'A를 구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이제 미리도 어색하네. 해가지고 얘가 0 되는 걸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를 찾아. 그럼 A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해줄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묶은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고 걔가 0이 되는 거를 찾으면 2랑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거 증감표 그리는 거 배웠었거든요. 저번에 극대극소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잘라서 f'이랑 f'랑 y랑 아, 좀 이제 여기 이거 했던 거였죠? 증감표? 학교에서도 많이 그리셨겠지만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0 되는 거를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증가함수를 따지거든요. 근데 얘는 언제 증가해? 아니 언제 증가하니? 여기 부호가 뭐야? 예를 들어 마이보와 작은 거 보이지? 마삼 마이랑 이 사이에? 0 어? 왜? 아, 왜? 이보다 큰 거는 보이지? 3 그럼 마삼 같은 거 한번 집어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응. 이거는 약간 집어넣으면 음수, 음수, 음수니까 최종 부호가 음수.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음수, 양수, 음수가 나오니까 양수. 3을 집어넣으면 음수, 양수, 양수가 나오니까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양의 실수 a니까 사실은 0보다 큰 거만 보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 다 그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건 a가 양의 실수니까 a는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그래프를 원래 제대로 그려주게 되면 자신은 없어 나. 근데 그냥 그려볼게. 얼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일 때랑 2일 때가 각각 극소랑 극대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극소? 얘가 극대 값이야. 그래서 극소 극대를 높여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2랑 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저기다 집어넣으면 극소 값이랑 극대 값이 있겠죠? 그냥 극소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랑 2일 때의 극소랑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처음에 내려가.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라고 할게요. 그냥 극소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쭉 내려가다가 여기에 닿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0,0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0,0을 지나게 갔다가 2일 때 극대값을 가지고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3차 함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양의 실수 a만 본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큰 것만 봐서 여기 왼쪽은 안 보고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 그럼 이 상태에서는 최대값이 어디야? x가 얼마일 때? 아니 a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최대값이죠. 제 언덕배기에 있는 게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i가 최대값이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대입하면 분수 나올 테니까 섞어도 뭐 분수 중에 뭐 답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2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g2는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8 그럼 3분의 16 이렇게 최대값은 3분의 16이 2번입니다. 증가표 그리는 거랑 이런 거는 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합쳐야겠다.